안녕하세요. 빰빠라밤 해커스 오븐토스 세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익 스피킹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데 나는 어떤 레벨을 수강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 오늘 고민 타파! 난 어떤 레벨을 수강해야 될까? 선생님이 오늘 자세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떤 분들이 입문반을 수강하시는 게 좋을지 자, 영어 말하기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분들을 위한 반입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반이에요. 모두 다 오시면 돼요. 자, 토익 스피킹 목표 레벨이 레벨 4나 레벨 5이시거나 영어 말하기 자체가 너무 두렵거나 토익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거나 즐거운 영어 말하기를 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실 분 한마디로 모두 다 입문반으로 오세요. 자, 이렇다면은 기본반은 어떤 분들이 수강하셔야 될까요? 목표 레벨이 토익 스피킹 레벨 6이거나 혹은 앞으로 레벨 7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문법 공부를 하셨는데 토익 점수가 500점 이상이거나 750점 아래이거나 분들한테 권유드립니다. 혹은 토스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레벨 5가 나왔다든지 기본반에서 기초를 탄탄히 만드셔서 다 같이 레벨 7까지 가야 되겠죠? 저는 레벨 6가 목표인데요. 당연히 기본반이세요. 기본반에서는 레벨 6가 절대 안 나올 리 없습니다. Never. 항상 레벨 6는 당연한 거죠. 자, 그러니까 레벨 6가 목표일 때 기본반 혹은 난 레벨 7이 필요한데 기초가 조금 약하다. 워밍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반에서부터 기초를 탄탄히 쌓아 올라가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장난 없는 중급반. 자, 토익 스피킹 레벨 이미 레벨 6 140 이상을 취득하셨거나 오픽 IM2 이상 토익은 800점 이상 조건으로 토스에 하루를 올인할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고득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중급반에서 더 많은 스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중급반에서는 돌려막는 스킬이 아니라 완전 만점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전략적인 영어 말하기, 표현 늘리기, 그리고 스파르타식의 말하기 훈련을 통해서 만점을 향해 가는 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쉬운 스킬보다는 만점을 가는 반이기에 기초를 가지신 분들이 수강을 했을 때 가장 완벽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이겠죠? 자, 좋아요. 본인 실력에 맞는 레벨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당연히 수업에서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업으로 오시는데 자, 우리 그렇다면 수강 신청 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교실로는 필기 도구와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당신의 바디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수강 신청 전에 혹은 수강 신청 후에 궁금한 사항들은 이 영상 아래로 댓글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학원 홈페이지에 선생님께 상담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답안 달아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수 잡는 hackers.